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레이더에서 새로 수입된 MGX 모델을 제가 테스트용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언박싱 해보고요. 그리고 제품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레이더에서 테스트용으로 받은 제품은 익스트림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간단하게 스펙이 데크는 길이 20.5에 폭은 5인치고요. 그리고 120mm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MGP 포크랑 IHC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바는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바입니다. 바에 슬릿이 이렇게 나 있고요. 푸클램프로 조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MGP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렇게 컴플릿 제품들은 바하고 아래 스쿠터 데크 부분만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전에 원래 체결돼 있던 볼트나 이런 것들이 꽉 조여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조립에 앞서 여기 핸들바를 보시면 요 익스트림 버전은 바에 이렇게 플로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바인데 강성 확보 차원에서 플로팅 처리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데크도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플로팅 처리를 해서 400kg의 무게추를 떨어뜨려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전혀 찌그러지지 않는 강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바와 이 클램프 조립은 그냥 간단하게 컴플릿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고 센터만 맞춰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클램프 두 개만 밑에 먼저 살짝 조이고 그 다음에 위에 조여서 조립을 하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립을 마쳤고요. 익스트림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데크는 플로팅 처리된 데크이고 휠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6061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습니다. 압축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HC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IHC 방식은 포크가 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요게 IHC 방식은 스탠다드 바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요 익스트림 버전은 바가 오버사이즈 바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안쪽 내경의 크기는 스탠다드 바의 사이즈에 맞게 나와서 IHC 방식에 딱 맞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IHC와 HIC의 다른 점은 바의 직경 크기인데요. HIC는 오버사이즈 바를 사용을 하고 IHC는 스탠다드 바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요 익스트림 버전은 가장 상위 버전은 알루미늄으로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가 스탠다드 사이즈로 만들어지면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강성 확보를 위해서 플로팅 처리도 하고 외경의 사이즈는 오버사이즈로 하지만 내경의 사이즈는 스탠다드에 맞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제품인데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스펙상 이 익스트림 컴플릿 제품이 약 3.4kg 정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 3.3kg. 스펙보다 훨씬 가볍네요. 여기 잠깐 테스트하면서 타서 그런가? 무게가 조금 줄었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재보니까 약 3.2kg에서 3kg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MFX 데크를 스탠다드로 조립한 완제품을 가지고 한번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MGP에서 나오던 MFX 시리즈의 제품이고요. 오버사이즈 바에 스탠다드 방식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제품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4kg, 4.1kg 정도 나오네요. 거의 1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래 이 MFX 데크가 무게가 꽤 무거운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이언 윌리엄스 이런 친구들이 아주 잘 사용했던 그런 데크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MFX 데크를 사용하는 스탠다드랑 요번에 새로 나온 MGX 모델을 비교해 봤고요. 무게 차이가 거의 1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트릭할 때 스쿠터는 무조건 무게가 가벼워야 트릭할 때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할 때도 무게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커스텀을 하다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제 생각에는 커스텀해서 무게 낮출 비용이면 거의 뭐 요거 컴플릿 가격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가성비도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한번 라이딩을 해보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다 완성했고요. 높이는 대략적으로 제가 바닥에 섰을 때, 요 정도 오네요, 요 정도. 올랐으면 요 정도? 요게 제일 큰 모델이에요. 익스트림 모델이고, 가장 높은, 바 높이가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저 정도 되면은 이제 파크 주로 타시면 요 정도도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종서 타봤을 때 느낌. 가벼워요. 일단 생각보다 되게 가볍죠? 박스 들었을 땐 무거웠는데 조립하고 나니까 가볍고. 그립은 어때? 핸들 그립은? 그립은 땀안 났을 때는 착착 잘 감기는 것 같아요. 예. 짝짝 감기고,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핸들, 바 핸드 보시면, 바 핸드가 여기만 플라스틱이래요. MGP 로고가 있는 부분이 플라스틱이라 잘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크 있는 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아무튼 좀 찌그러짐을 방지를 한다고 해요. 많이, 많이 신경을 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 무게가 되게 가볍죠? 예, 네, 무게가 가볍고. 지훈이 한번. 어때? 무게가 일단 가볍지, 들었을 때? 뜨는 거 자체가? 조금 가벼운 느낌? 우리 연수파크에 동민이 친구가 여기 청라파크에 형이랑 같이 놀러 와가지고 만났는데, 동민이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잘 만났네. 동민이 스쿠터 높이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바만 달라요, 바만. 바만 다르고 어쨌든 바 높이가 중요하니까 동민이가 한번 간단히 라이딩을 하고 나서 소감을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자, 한번 타보니까 어때? 느낌이? 바 높이에 맞춰서 타니까 되게 재밌어요. 무게는 어떤 것 같아? 무게도 되게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스쿠터랑 비슷해? 무게가 아니면 느낌? 그냥 전체적인 느낌? 조금 MGP가 좀더 가벼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알루미늄이라서.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기 헤드 튜브 각도가 스쿠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케이립이나 뭐 바스핀 해봤을 때 느낌이 어떤 것 같아? 되게 부드럽게 되게 잘 들어간 것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 같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바퀴도 크고 그래서 속도도 잘 나고, 데크도 조금 넓어서 괜찮고, 무게도 부담 없고, 중학교 1학년이 타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무게감, 그런 느낌이다 이거지. 동민이가 마침 IHC 똑같은 방식을 타서 바를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잠깐 한 10분 정도 타보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뭐 조금 가볍고 괜찮은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줬어요. 아무튼 블레이더에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받은 익스트림 버전, 제일 상위 버전을 이렇게 받아서 조립해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잠깐 이렇게 라이딩을 해서 느낀 점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또 다른 파크 가서 만나면 제가 또 요거 시승용으로, 어차피 테스트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예, 다 시승용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MGP 한번 시승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